자,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강조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생산성을 올리고자 했던 게 과학적 관리론인데요. 테일러와 그의 동료에 의해서. 그래서 테일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문제집 많이 풀면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집 이상한 문제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이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테일러와 그의 동료가 누구냐? 이딴 문제들을 또 내시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근데 그 동료들이 있긴 해요. 뭐, 간트, 길브레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테일러리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개발해서 한 건데. 자, 디귿번에서 시간 동작 연구. 이거 동그라미 하세요. 시간 동작을 분석 연구를 해서. 시간 동작을 이제 하는 걸다 비디오 촬영했고, 몇분 걸린다. 이런 걸 촬영을 해서 쓸데없는 동작을 제거해서 직무표준화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시간 동작 연구 동그라미, 직무표준화 동그라미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TV에서 혹시 그거 보셨어요? 생활의 달인. 많이 가끔씩은 보시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때요? 생활의 달인이 되는 게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다른 작업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생활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PD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거 봤어요. 여러분, 종이 색연필 아세요? 색연필인데 왜 종이 이렇게 찢어갖고 돌리는 거? 그거 다 수작해버린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요. 종이 돌려서, 손으로 딱 돌려서 빼고, 딱 종이 그 뭐지? 케이스에 넣는데, 놀랬거든요. 그러면 PD들이 어떻게 한다냐면, 그손 동작을 보고요. 그걸 비디오 촬영을 하죠. 비디오 촬영을 해서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어떻게 구부리고 일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는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는데 두 배의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방에 크리넥스 티슈 많죠? 일회용 그렇게 비닐에 담아 있는 거. 그러면 그 비닐에 찍찍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수작업인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나중에 늙어서 할일 없으면 저거나 할까? 그랬다가 저희 남편이 막 엄청 웃더라고요. 허리 구부리고 그거 할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가 그런 걸한 거야. 그래서 간호사들이 어떤 활동을 해? 그쪽 그렇죠? 일 잘한다는 사람을 하나 찍어서 비디오를 찍어서 그것도 초시계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동작 연구가 자, 어떤 행동, 폴리캐스 인설트를 해요. 그러면 초시계를 갖다 놓고, 그죠? 비디오 촬영을 해. 그래서 몇 초가 걸리느냐. 잘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너 이대로 연습하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비디오 촬영하면서 그 사람이 뭐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어떤 동작을 안 하고 아무래도 못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에게 이거 보고 너도 연습해라 라고 하는 프로토콜, 직무 표준안을 만들었다는 게 대표적인